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8강 프랙티스 테스트 1-2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자, as 따라서의 뜻이겠죠? 자, 따라서인데 좀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아이들이 get older, 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the functions, 기능들. 자, 기능인데 of their bedrooms까지. 어떤 기능들이냐면은, 자, their이란 말은 아이들이죠. 자, 아이들의 침실의 기능들은 change, 바뀌어. 그래서 주어 복수예요. s, 복수 동사.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s 있죠. 자, 거기에 더 적은 장난감들이 있어. 자, 그러나, 자, there is 이번에 유도부사 단수 a mess. 자, mess는 지저분함. still 여전히 지저분함이 하나 있어. 자, laundry 빨래. 그리고 자, 다른 언이죠. 하면은 인지할 수 없는 뭔지 모르겠는 아이템들이 are all over 전체 지역에 있는데 the floor 바닥. 바닥에 있어. 다음 the mess 그러한 지저분함은 still 여전히 there은 누구예요? 아이 방에 있어. 자, 그러나 it is just a different form. 자, it이란 말은 뭐예요? 그래서는 mess예요. 그러한 지저분함이라는 것은 단지 in different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자, having furniture. 자, 가져라. 자, furniture는 가구. 자, 가구인데 that accommodates하는 accommodates what is important to children까지가 또 묶여서 그래서는 관계된 명사가 furniture를 수식해주죠.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예요. 동명사가 주어고 전 본동사에는 helps s 들어가야 돼요. 단수니까. 자, 가지는데 자, 어떤 가구냐면 accommodate는 수용하다. 자, 수용해 주는데 자, what 의문사가 지금 명사 주어까지 다 돼요. what is important to children까지 무언가 자, 아이에게 중요한 10대에게 중요한 것을 수용해 주는 가구를 가지는 것은 뜻이에요. 그래서 what 여기 주의하시고 자, helps 도와줘. 자, to keep 목적어요. 유지하는 것을 방을 자, keep 상태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에는 자,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해 볼게요. 자, 방은 두 개의 관계 비교하면 방은 정리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PP.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수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은 정리되어진다. 자, 데스크인데 주어. 자, with a drawer. 자, to organize the school work까지. 자, drawer는 서랍들. 책상인데 서랍을 가진. 자, 그래서 형용사법 썼죠. To organize 정리. 자, 학교 정리는 누구예요? 정리죠. 자, 학교의 물품들을 정리할 수 있는 서랍을 가진 책상은 does는 여기서는 do wonder에서 does a wonder 놀라운 일을 한다. 놀랍게 정리해 준단 말이고. 자, 매거진 랙 하면은 합쳐져 갖고 잡지 거치대. 자, 잡지 거치대인데 for all of those magazines 모든 그러한 잡지를 위한 잡지 거치대는 또 주어 단수죠. helps 도와줘. 자, help 준수형 동사 뒤에 to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동사 원형이요. keep clutter off the floor. clutter는 뭐냐면 달깍거리다. 딸깍거리다 뜻이 원래. 딸깍거리는 것은 그러니까 발에 치이는 거 덜렁덜렁 해주는 거 다 없어준다 말이야. 지저분함을. 자, 그 다음 have your children work with you 까지 묶이네요. 자, 명령문의 동사 원형입니다. have는 사역동사면서 동사 원형에 work 들어갔어요. 그럼 have는 해서는 시켜라. 너의 아이들이 일하도록 함께 너와. 자, to determine 투부정사 부사예요. 목적이죠. 자, 목적으로 결정하기에 하기 위하여. 자, what type of storage container or furniture might have keep order in your room까지. 자, 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스토리지 컨테이너는 저장 용기가 자, 혹은 퍼니처 아까 나왔죠. 가구. 자, 가구가 아마도 도움이 될지. 자, 여기까지 꺼내야 되겠네요. might help까지 이렇게 꺼내도 되겠네요. 자, help 뒤에 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to keep으로 해석하는 게 또 더 좋죠. 그러면 keep order이에요. 원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방을. 자, order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질서란 뜻인데 여기서는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게. 자, less 사역동사는 무조건 동사원이죠. 허락해라 너의 아이가 whatever age 삽입절 어떠한 나이든지 상관없이 허락해줘 동사원형에 play 하도록. 자, play a role 수건대 play an active role 삽입절이요. 그러면은
활기찬 역할을 하도록. 자, 그 다음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in 전치사리 명사 들어가야 하니까 in reorganizing 들어갔죠. 자, re 다시 조직하면은 재정비 하는데, 자, 그의 방을, 아이의 방을. 자, he can 동사원형 줄 수가 있다 너에게. 자, insight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가 insight. 그러면 뭐 시야를 줄 수가 있어. 자, into, 자, what will work best. what도 해서 문법 주의하시고, 무엇이 가장 잘 work, 작용할지를. 자, for, 전치사리였던 명사, how he lives and plays in his room.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1번, 그 다음 동사의 2번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그가 살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가 놀지를 그의 방에서 결정하는데,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쓴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this will increase, 이것은 해석하면 다 망했죠.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은 다 망한 거예요. 이것이라고 해석한 순간. 이것은 뭐예요, 우리? 그냥 바로 생각 안 하고 들어간 게 아이의 참여. 아의 참여고 아이. 아이의 참여인데 보통 청소에 참여하는 거죠. 조직하는 거. 이것은 will 동사원형 증가시켜. 자, would는 원래 우리가 홀수 뭐 이런 것도 잘 쓰이지만 이상한 형용사도 있고 s가 붙으면 뭐냐면은 확률. 자, 확률을 증가시키는데 of부터 전치사 뒤에 명사. 자, keep things orderly. keep 또 상태동사 목적어. things를 orderly 하게. orderly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질서 있게. 자, 여기서 상태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썼는데 ly가 들어가서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상 얘는 orderly는 형용사예요. 질서 있게라고 쓰이는 ly로 되어진 형용사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형식 구조.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인지한다면은 아 리오르고나이즈네요. 다시 정리. 그래서 재정리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되겠네요. 자, 웁스. 자, 너 룸을, 자, 원데이. 자, 하루 네가 방을 재정 아 미는 왜 들어갔어? 정 리 들어가야죠. 죄송합니다. 네가 다시 재정리 한다면은 방을 하루. 자, when he는 I예요. I가 at school 학교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네가 해준다면은, 자, 너의 기회인데, 자, then your child will keep things the way you want까지 기회 들이 복수가 주어졌죠. 그래서 복수 동사 R 들어갔죠. 자, 어떤 여기서 기회보다 뭐 확률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좋아요. 확률인데 너의 아이가 will 동사 원형 keep things 또 목적어. 자, 그다음 the way 목적격 보호에 좀 명사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you want까지 또 이렇게 묶여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 정리를 하게 될 기회들은 are not as great as.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if you have 또 사역동사 동사 원형이에요. 자, 만약에 너가 아이가 참가하게, 그 과정이란 말은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는 청소 과정. 청소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확률만큼 좋진 않다. 그래서 if가 들어가면서 해석이 조금 꼬이게 되었는데, 그래서는 해석상 어떻게 쓰는 게 더 좋냐면 the way you want are as great as having으로 분사구조로 그냥 써버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자, if you have를 지금 억지로 좀 나눠버렸어요 지금. 그럼 네가 아이와 함께 할 확률보다 적다 해서 having him join the process가 더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 씨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아이들을 방정리하는데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